말씀을 나눠요. 빈 무덤. 이른 새벽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어머, 예수님 무덤이?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어요. 놀란 여자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누군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덤 안을 보니 돌아가신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수의는 흩어져 있었어요.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누가 이런 일을?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나서야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가요, 우리 예수님. 울다 지친 그녀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있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을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어요? 누군가 우리 주님을 꺼내갔어요.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어요.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선생님! 마리아는 외쳤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우리 형제들을 찾아가세요. 가서 나는 우리 아버지 곧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전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께서 곧 하느님께 올라가신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했답니다.